멋있네. 부럽다. 그니까. 남자분이 계속 나오는데. 어, 여기 이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? 남자친구인가?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하는데. 모르겠어요. 저 분이 계속 나오는 거라. 곧 남자친구가. 두 분이 또 틱톡을 찍고 하거든요. 그런 거 보면은 모르겠는데, 일단은 그 제가 보시면은 한국 문화에 되게 많이 많으시고. 맞아요. 되게 감사하네. 정말 다 한국, 한국, 한국이에요. 그리고 틱톡을 몇 개 준비했거든요. 네. 그 영상을 보시면은. 네. 또 제가 말한 게. 아,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. 한국인 친구인가 보다. 엄청 동안이다. 그니까. 혹시 몇 살? 한 20대? 초중반? 아, 근데 정말 솔직하게 교복 입으시면 학생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, 충분히. 응. 많이 생겼네. 29. 한국 나이로 29. 어머, 29인데. 아, 진짜. 이렇게 동안 있을 수가 있나? 고아이. 진짜 고등학생 같은. 그니까. 한 10년은. 이게 어디 봤어? 29. 아! 고민했다. 근데 남자분은 한국인 같으시는데. 아. 회사 수상권을 가르치고 하시는데, 이제 다수 어떤 나라 만나게 돼가지고, 뭐 어떤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. 아니지. 뭐 공항 마중도 나오시고. 국제국제. 아, 이거는. 이 정도면 사귀는 거잖아. 어? 아, 어? 아니 뭐야 이거. 나 이거 봤는데, 나 이거 봤는데 지금. 아니 이거는 애화예요.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친구 사이니까. 남사친이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? 진짜 친구는 저러지 않아요. 애초에 사진도 안 찍어요? 사진이 뭐야? 웃진 않지. 엽서만 찍지. 그것도 몰래 찍어야 돼. 몰래 찍고 몰래 올려서 너 언제 내 거 찍었냐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웃고 있어요. 자체도 잔다. 너는 최소 빠르다. 아직 자각을 못 본 것일 뿐. 진짜 예쁘게 잘 담아주셨다. 어, 야 이거 반장. 예쁘게 찍은 게 돼 있대요. 자기 시선 그대로. 맞아. 맞아. 진짜예요. 근데 방금 사진 정말 예쁘게 나왔거든요? 이거는 100%다. 감히 의심을 해본다.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다. 언젠간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영상이 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봐봐! 역시! 아, 이거는 사귀는 거야. 아니, 누가? 이게 사귀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 없어요. 아니, 맞아? 저 오늘부터 친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. 전 모르겠는데. 지들 빼고 다 알고 있어. 약간 비즈니스 커플의 향기가 아니야. 찐 커플의 향기야, 진짜로. 응원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.